세상도 세상의 영광도 인생도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시며 그 나라만이 영영히 굳게 서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 일컬음을 받는 오늘을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크신 은총을 인하여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만나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깨닫고 의미 있는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주의 목적을 따라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3절과 24절 두 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 23절과 24절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이요 그리고 본래의 영광으로의 회복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기록이라고 성경의 성격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불멸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복음, 곧 하나님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은 아들을 보내사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 속에 품고 계셨던 영원한 사랑의 계획, 구원 계획,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은 친히 찾아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난해한 철학적인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그 인간의 삶 자체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겔레만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역사 안에서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가르칠 때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가르켜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위한 시청각 교육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면 교육하는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일 때, 피상적일 때,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실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쉽게 전달해 주려는 목적으로 시청각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어 복을 얻게 하는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 민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중간 매개체로 계시의 통로로 시청각 교육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깊은 느낌과 깨달음을 얻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삼각형으로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 두 관계가 성경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통하여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주시고 광야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길 때에 그 백성에게 징계와 슬픔이 따랐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이 두 기둥 위에 또 하나의 기둥을 더 놓자는 것입니다. 삼각형으로.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각을 오늘 우리는 놓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각형으로 놓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에는 할례가 있는 유대인이든지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제가 다니엘서 9장 70일의 계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70일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기초적인 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70일의 계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 곧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신 후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는 아브라함 자신이나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함에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가 하면 너로 인하여, 너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복을 얻을 사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 자손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로 너의 씨인 너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후손 내 족속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아 복을 얻는 이러한 큰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겔레만이라는 성경학자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 의미심장한 사건, 곧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기록된 이 사건을 가리켜서 크게 일어날 일을 위하여 날개를 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목적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 일은 바로 크게 일어날 일을 위해서 날개를 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심은 이스라엘만의 축복만을 위해서, 저들만의 이기적인 축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다른 민족과 그 책임을 나눌 책임, 그 축복을 나눌 책임,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여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부터 미리 선언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축복의 목적에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과 그 축복을 나눌 책임, 그 선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여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책임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만의 축복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꾸어서 그들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던 길고도 슬픈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인도하시어서 그분의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그분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개시키시고 진행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230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중간 계시의 매개체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예언의 역사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된 것 같이 내 백성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이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역사의 시계 바늘이다, 혹은 세계의 시계라고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성경은 영원 불멸의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저들을 중간 매개체로, 시청각 교육 자료로,
저들 민족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중간에 소개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맞춘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그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주의 성전,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타임 테이블로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도대체 유대인의 존재의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의 소유로 유대인을 택하셨느냐, 이것을 설명하면서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성서의 원천이 되어온 땅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땅과 그 땅 속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였고 그 말씀을 보존하였고 그 말씀을 전 세계에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바벨론에 포로되어 주권을 빼앗긴 때로부터 2000여 년 만에 신생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에 있는 박물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울며 떨리는 목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 독립선언서 중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 세계에 전달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요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들 가운데 나셨다.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를 땅 위에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게 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다고 로마서 9장 5절에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새일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어느 별빛이 찬란히 빛나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저 애굽 남쪽 애굽강에서부터 저 북쪽 큰 강 유브라데스강에 이르기까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성경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현장이고 성서의 원천이 되어온 땅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우고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역사를 통해서 두 민족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38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으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가나안 땅을 가리켜 세상 중앙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땅에 심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 내 땅이라고 16절에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5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세상 중앙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몇 시간 전에 공부한 다니엘서 8장 9절에는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는 여러 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그리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 16세기 이전에 독일 학자들이 그린 세계 지도를 보면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세 대륙이 세 클로버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세 대륙이 만날 수 있는 최접근 지역인 교차로에 예루살렘이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 16세기 이전에 독일 사람들이 그린 세계 지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세 클로버 모양으로 그렸고, 그 세 대륙이 만날 수 있는 최접근 지역 교차로에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대륙의 교차로로서 중심이 되는 전략적인 요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주시키시고 그의 자손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 땅은 이 전략적인
중요한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주위의 위치에 있는 여러 열방과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의 축복과 은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열방들을 주위의 열방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열방에 의해서 찢기고 밟히는 그러한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하였고 그 사이에서 선지자들의 음성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한 부군의 제국이었던 고대 이집트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비잔틴 제국, 아랍 제국, 십자군의 지배를 또 받았고 오토만 터키와 근대의 영국의 지배까지 통치를 받았던 그런 열방 가운데의 중앙에 위치한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방과의 관계를 기록해 주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여러 나라들과 여러 민족과 많은 접촉을 가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땅은 곧 이 가나안 땅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달하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인 것입니다. 쉽게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인 것입니다. 지금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보다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세계 100여 개국에서 2차 대전이 끝난 후 100여 개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위치가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달할 때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세상 중앙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의 축복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한 위치에 그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뉴욕에 심어주셨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을 이곳에서 오늘날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로 교육받게 하시고 왜 우리의 자녀들을 이곳에서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만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위치, 가장 유리한 나라, 가장 유리한 문화 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시려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선교적인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근대적인 명칭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명칭 대신에 팔레스틴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이라는 명칭은 블레셋 땅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이 블레셋이 영어로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팔레스틴이라는 명칭을 한 번도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유럽 쪽, 곧 에게 바다
근처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왔다가 바다를 건너왔다가 실패하고 지금의 가자지구 그곳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시대와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혔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 때에 블레셋 세력은 꺾여버렸고 그리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영원히 블레셋 족속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명칭은 주전 450년경 생존하였던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이 팔레스틴이라는 명칭을 이 가나안 땅에 사용한 이래로 그리스와 로마의 지리학자들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된 이 지역을 가리켜서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인들이 AD 70년, AD 135년 두 번의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는 유대 전역을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이래 그 이후 팔레스틴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근대적인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3분의 2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명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3분의 2가 신약 성경의 절반이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약 2,0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약 1,200번 기록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별명으로 약 1,250번가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성,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 다윗성, 거룩한 성, 의의 성읍, 아리엘, 유다 성읍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명으로 예루살렘 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그 명칭의 의미는 첫 번째는 도시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기초라는 예루라는 이 단어 자체가 도시 혹은 기초라는 뜻이 있고 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평화의 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고 예루살렘은 일컫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역사적으로 20번 포위를 당하였고 침략을 당하였고 10번 무너지고 정복된 그러한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고난의 도시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역사는 크게 나누어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할 때까지의 역사. 두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로부터 빼앗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지금까지 3009년 동안 거의 3010년 동안의 예루살렘의 역사 이렇게 예루살렘의 역사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제일 처음 언급된 사건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을 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그 대적과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가운데서 십일조를 살렘 왕에게 드렸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최초로 예루살렘이 성경의 전면에 등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은 사울 왕이 죽은 후 처음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의 수도를 정했어요. 그리고 7년 반을 그곳에서 다스렸는데 열두 지파 전체의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다윗은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BC 1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그의 백성 간의 만남의 처소입니다. 구원과 축복의 처소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백성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도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일 성전 시대는 솔로몬이 7년간 성전을 건축한 BC 950년에 제일 성전이 모리아산 정상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쳤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정상에서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 제일 성전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대로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2 성전 시대가 있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유다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과 더불어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그 멸렬을 통해서 BC 520년부터 516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이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거쳐 헬라 제국 시대를 거쳐 그리고 로마에게 헬라가 망한 후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이 초라한 제2성전을 크게 증축했지만 AD 70년 유다의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제2성전도 불타버리고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이산되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 제2성전이 무너진 이후 지금까지의 예루살렘의 역사는 이제 71회의 계시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BC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수도로 중심지로서 한 번 더
유대인에게 잊혀진 적도 없고 그 의미가 퇴색된 적도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가 드리는 아멘과 같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는 기도로 그들은 그들의 기도를 끝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사랑의 부름이요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회복, 하나님의 구속의 기록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기록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불멸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아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느 민족이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의미와 행복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장으로 중간 계시의 전달 매개체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은 우리만의 이기적인 축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명의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는 세계의 모든 어린아이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우리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뉴욕 땅에서 기르게 하셨습니다.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계시의 중간 매개체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어떤 목적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지,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거울과 교훈과 경계로 삼아 주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